안녕하세요. 다이코하우스입니다. 골든벨 수선화요. 엄청 예쁘죠, 이렇게요. 정말 예쁘죠. 요거 이 꽃을 그냥 보셔도 돼요. 분갈이 안 하시고 분갈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요 구근을 옮기셔도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분갈이 안 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.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. 이게 지금 이 용토에 있잖아요. 흙이 안 좋잖아요. 상토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용토 상토 자꾸 헷갈려서 저도 죄송합니다. 상토요. 자,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꽃이 다 지고 나서 이 구근이 마를 때까지 그냥 요렇게 두셔도 돼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요걸 분갈이를 지금 해보려고 해요. 왜냐면 밭에 노지에 이거를 심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이것도 문의를 하시더라고요. 하우스님, 이거 이 노지에 심어서 심으려고 하는데 이거 구근을 다 털고 심을까요? 그냥 심을까요? 그다음에 또 이게 노지에 심어서 이걸 안 캐도 되나요? 이렇게 또 물으세요. 근데 이거 노지에 이거 한번 심으시면 안 캐도 돼요. 제가 이거 그 가든 같은데 유명한 가든 같은데 가면 이거 엄청 많이 있는 거 봤는데요. 그냥 키우세요, 이거를. 안 빼고. 그렇게 해서 키우시고 하셔서 제가 이걸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. 밑에다가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이렇게 채워놨고요. 한번 분해서 털어볼게요. 이게 이제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실 분도 계실 거고 또 노지에 심으실 분도 계실 거고 여러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아, 요걸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하세요. 이게 구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구근을 미리 사셨으면은 요런 일이 없죠. 미리 한번 심어 놓으면 되는데요. 지금 요렇게 해서 그래요. 저도 요거를 사실은 그 노지에다 바로 심으려고 요거를 구매를 해 왔는데 또 요거 이제 저기 해 가지고 수선화 요거를 사셨는데 화분에다가 요렇게 예뻐서 요렇게 한 포트씩 사서 화분에서 요거를 보시려고 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영상을 이렇게 한번 담아봅니다.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요렇게 해서 마사하고 펄라이트를 좀 넣어서 배수가 잘 되게 좀 심어줘 보세요. 자, 요렇게 돼 있어요, 이게요. 자, 요거는 4,000원짜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 4,000원짜리는 딸랑 요렇게 돼 있어요. 요렇게. 요렇게 돼 있고. 8,000원짜리가 나오고 있는데 8,000원짜리는 이렇게 세 무대기로 돼 있어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무대기가 꽤 많죠, 요렇게. 그래서 저는 요거를 8,000원짜리를 데리고 왔어요. 4,000원짜리보다 한 무대기 더 있어 가지고. 자, 요렇게 살살 요렇게 털어 주시면 돼요. 아이고야. 요것도 또 유실 되겠네요. 이렇게. 자, 유실 되는 거 없이 잘 여기 옆에 보면은요. 구근이 있어요. 구근. 그 구근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는 요거를 심고서 여름에 구근을 안 캐고 물을 안 주고 그대로 그냥 보관을 하려고 해요. 물을 줘도 아마 될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노지에 그 가든에 심어 놓으신 분 말씀 드렸는데 장맛비도 그냥 다 마치고 그냥 놔둔대요. 그러면 여름에 이게 구근이 싹 없어진대요. 없어졌다가 또그 이듬해 되면은 이게 올라온대요 또. 그런데 뭐 유실되는 게 없이 잘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걸 한번 참고해 주세요. 저도 요거는 키워보지도 안 하고 이제 지금 처음 갖고 왔어요. 그거는 제가 그 가든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저기 용토에 상토에 이렇게 돼 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. 자, 요거 이제 흙은 저는 지금 그 마사를 많이 함유해가지고 지금 비벼놨는데요. 야생토 100%에다 심으셔도 되고요. 또 저거 요거 저처럼 이렇게 비벼서 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비율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털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 털었어요. 이게 뿌리가 좀 내려가니까 저기 이거는 흙은 재활용 안 됩니다. 못 씁니다. 버리셔야 돼요. 완전히 그 썩은 그런 저기예요. 자, 요렇게 해서 여기다 심어 줄 건데요. 제가 요거를 배합을 해 놨어요. 어떻게 배합을 해 놨냐면요. 마사 좀 보세요. 아니 저기 펄라이트 좀 보세요. 엄청스럽게 많이 이렇게 혼합을 했죠. 영주 무암도에 그 흙이 그저 흙 있죠. 그거 30.
그다음에 펄라이트 20, 대립, 중립 10, 10. 그래서 70. 바특은 20만 넣었어요. 바특. 바특을 제가 지금 오래간만에 넣어봤어요. 20을 좀 이렇게 넣고요. 10 정도는 뭐를 넣냐면요. 하산석.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. 까만 거. 요렇게 하산석. 배수 잘 되라고요. 요게 하산석하고 녹소도 조금 넣었어요. 요게요. 그래서 요렇게 지금 혼합을 해놨어요. 이렇게. 펄라이트로 20을 넣어서 배수가 엄청 잘 되게 이렇게 해놨답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심어줄 건데요. 심는 거는 뭐 똑같이 심으시면 됩니다.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나란히 나란히 있죠? 생각나시죠? 자, 이렇게 해서 뿌리가 여기 조금 내려가요. 이게 길이가. 그래서 화분은 너무 짧은 화분보다 이렇게 약간 좀 높이가 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바깥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뺑 돌리세요. 이렇게. 키를 좀 맞춰서 이렇게 돌리세요. 저는 지금 키가 안 맞고 있네요.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. 자,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그냥 심으려고 하시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쏟아지고 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이제 일단 뿌리는 나란히 잘 됐죠. 이런 식으로. 자, 밑에 이제 이렇게 흙 깔았죠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채우셔야 돼요. 그래야지 얘가 안 쓰러지고 잘 이렇게 지탱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요.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올려가면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셔서 됐어요. 그러면 요거를 세우세요. 이렇게 한쪽으로 세우시면서 안쪽으로 약간 미세요. 이렇게요. 자, 뿌리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. 자, 요걸 넣으시면서 요거 높이를 조절해 주세요.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구근의 높이를 위로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요게 잘 될까. 이게 너무 푹 들어갔잖아요. 요렇게 보일 듯 말 듯. 자, 위로 살짝 요렇게 빼 올리시면서 보일 듯 말 듯. 요렇게 해서 지탱을 했어요. 요거 이제 지탱했습니다. 다음 거요. 다음 거 요렇게 보시게 되면 자, 요렇게 하셔서 또 요렇게 나란히 나란히. 자, 요렇게 하셔서 일단 넣으세요. 어머, 보이나요? 어머야. 자, 요렇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흙을 넣으시고요. 이렇게 흙 넣으신 다음에 높이를 구근이 보일 듯 말 듯. 보일 듯 말 듯. 자, 이렇게 해서 채워 넣으시면 돼요. 보일 듯 말 듯. 위로 올리세요. 이러면 이제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. 구근이 보일 듯 말 듯. 자, 이런 식으로요.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해볼게요. 나란히 나란히. 자, 아가야. 자, 요렇게 한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 넣으셔야 돼요. 요렇게 한 다음에 흙을 채워 주세요. 자, 요렇게 해서 흙을 채워 주시고요.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요. 높이를 요렇게 잡아 다녀 올리면서 구근이 보일 듯 말 듯. 자, 구근이 보일 듯 말 듯. 자, 요렇게 해서 채워 주시고요. 다 돼가네요. 이제 마지막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안으로 요거 수저 끝을 이용해서 살짝 요렇게 안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, 여기에다가 흙을 채워줍니다. 또 흙을 채워주면서 보일 듯 말 듯 위로 이렇게 잡아 빼 올리세요. 보일 듯 말 듯 위로. 자, 요 정도면 딱 됐네요. 이렇게 됐어요.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쉽나요? 어렵나요? 한번 따라 해보세요. 쉬워요.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이렇게 방법만 알면요. 그냥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합식을 하려고 하면 쓰러지고 막 이래서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쉽거든요. 펄라이트가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둥둥둥둥 떠다닐 거예요. 그래서 피리 마사를 얹어줘 가지고요 복토해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막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난리도 아닐 겁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항상 중립으로 하고 있고요. 가운데도 이렇게 넣어서 복토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해갖고 구근은 보일 듯 말 듯. 구근이 보일 듯 말 듯.
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. 보일 듯 말 듯. 너무 푹 하는 게 아니고요. 그리고 또 너무 올라오면 약간 좀 쓰러질 확률도 있어요. 그래서 보일 듯 말 듯 그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구근이 굉장히 가늘어요. 여기 좀 보니까 저도 처음 키워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물 한번 줘볼게요. 자, 이름표 달고요. 양지 바른 곳에서 보통 배수가 잘 되는 양지 쪽에서 이런 수선화들이 잘 자랍니다. 그거를 참고하셔서 노지에 심으실 때는 그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은 베란다에서 햇볕 한 2시간 정도 요 정도 들어오면 잘 자라지 않을까요? 저 키우는 거 한번 보세요. 저희 집이 2시간 반밖에 해가 안 들어와요. 많이 들어오지를 않는 장소에서 제가 이렇게 꽃을 키우고 있답니다요. 그래서 저희 집에서 키우는 꽃들은요, 꽃이 잘 피잖아요. 아마 여러분 베란다에서도 거의 다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. 아유, 그래도 여기 둥둥둥둥 뜨네요. 이게 마사가 물을 주니까 약간 좀 다져지죠. 요런 게 이렇게 다져지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. 약간 요거는 이제 그 구근 식물이잖아요. 너무 강한 햇볕에 나가치지 마시고 한 밝은 빛 들어오는데 한 3일 두셨다가요 차츰차츰 들어오게 바깥으로 나가세요. 똑같습니다. 자, 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참 저거 이게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요. 분갈이 하는데. 자, 이렇게 해서 하는데 꽃을 다 보고 하실 분들은 다 보고 하시고요. 노지에 식재하실 분들 있죠. 노지에 식재하시는 분들은 꽃 다 보신 다음에 이렇게 식재 한번 해보세요. 요거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셔서 제가 방법은 요렇게 한다 하고 지금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요런 방법으로 저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제가 여기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영상을 담는다고 또 좀 지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. 제가 영상 일주일에 담는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영상을 담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매번 좀 씻기가 그래서 그렇거든요. 이해 좀 해주세요. 예쁘게 봐주세요. 예쁘게 잘 키우세요.